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올해 2월 말이죠. 미국에서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와이프이자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헤일리 비버가 런칭한 뷰티 브랜드죠. 로드 뷰티에서 충격적인 폰 케이스를 출시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폰 케이스를 액세서리처럼 꾸미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폰 케이스를 뷰티의 영역으로 끌어와버린 거죠. 예약 구매를 오픈했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폰 케이스가 실물로 나오고 나니까 뭐 기능성부터 디자인까지 호불호가 엄청 갈리고 있고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폰 케이스 하나가 뭐길래 해외에서 싸움이 날 정도인가 라고 해서 저도 이 먼 한국에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로드 뷰티의 폰 케이스와 립 제품들까지 발색 리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품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생각이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뿅! 먼저 로드 뷰티의 폰 케이스는 구매하면 이런 박스에 담겨져서 옵니다. 현재 아이폰 14와 15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아마 갤럭시 유저는 본인의 구매층에 포함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건지 아이폰 그것도 14와 15만 제작을 했어요. 저는 다행히도 폰을 3년 만에 아이폰 15로 바꿔가지고 이번에 구매를 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었네요. 가격은 35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46,000원. 일단 벌써 폰 케이스 가격치고는 좀 비싸요. 근데 저는 또 한국에서 구매 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 배송비까지 해서 거의 6만원을 줬습니다. 네. 저는 케이스랑 같이 이번에 펩타이드 틴트와 립 트리트먼트를 함께 사용해봤어요. 조금 이따가 발색 보여드리겠지만 둘 다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저는 트리트먼트 2종 그리고 립 틴트 4종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젤리비는 한정판이라고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미국 현지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해요. 립 제품은 하나당 18불, 하나로 약 24,000원 정도네요.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가격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좀 적은 편입니다. 보시면 제 손가락 굵기만 하거든요. 뭐 가성비는 그렇다 치고. 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케이스 바로 착용샷인데요. 저는 원래 헬로키티 케이스를 쓰고 있었는데 이걸 벗겨내고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짜잔! 화제의 제품, 나도 껴봤다. 지금 이 케이스의 해외 반응을 먼저 살펴보면요, 정말 뜨겁습니다.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요, 사실 안 좋은 반응이 좀 더 많아요. 가장 많은 댓글이 돈 낭비다, waste of money, unnecessary, 그리고 이건 좀 민망한데 여자의 그 아래같이 생겼다, 그 V로 시작되는 단어 아시죠? 이 부분이 좀 거기같이 생겼다. 이제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라비아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자의 눈순 그 부분을 닮았다 라는 뜻입니다. 그 주름 같은 부분이랑 똑같이 생겼다 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는 모양이 뭐 특이하게 생겼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이걸 꽂아야 되니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야. 그래도 다행인 거는, 다행인가? 제품을 꽂으면 좀 괜찮아집니다. 지금 이렇게 립 제품을 끼우면 좀 덜 이상해 보이죠? 근데 또 제가 이 댓글을 보고 말았습니다. 한폰을 끼운 것 같다, 테스트기를 꽂은 것 같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또 그 생각밖에 안 난다. 그래도 최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지금 리뷰를 해볼 겁니다. 우선은 케이스도 그렇고 뭐 이 립 제품도 그렇고 컬러 매칭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플하면서도 포인트 컬러를 활용하고자 하는 느낌이 있어요. 케이스 제형이나 내구성이나 이런 건 그냥 평범한 뚱 케이스, 젤리 케이스 느낌이고, 제가 며칠간 써보면서 느낀 건 케이스가 일단 좀 두껍다. 이게 틴트까지 꽂아놨다 보니까 들고 다닐 때 조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손이 작으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자치고 손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는 괜찮았는데요, 지인 보고 들어보라고 하니까 제 여자 지인은 손이 작아요. 그 무슨 무전기 같더라고요. 장점은 뭐예요 그럼? 장점은 입술이 덜 건조하다? 들고 다니다 보면 이 제품을 굉장히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자주 쓰게 되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살짝 불안하긴 하죠. 이게 힘을 주지 않아도 뭔가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빠질 것 같으니까 자꾸 쳐다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뭐 그냥 만진 김에 바를까? 라고 해서 자주 바르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당 같은 데서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 뭐 여기에 부착되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떼서 바르면 된다는 거? 보시다시피 로드뷰티의 립 제품은 전부 다 이렇게 케이스에 꽂을 수 있도록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가져온 것들 중에 립 트리트먼트를 먼저 살펴보면요. 워터멜론 슬라이스 그리고 솔티드 카라멜을 사봤어요. 립 트리트먼트라서 색은 살짝 흰색이 도는 반투명한 제형이고요. 흰색 알갱이 같은 게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스크럽인가? 했는데 펩타이드 알갱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질러서 바르다 보면 피부 체온에 녹아서 보습이 된다고 하고요. 향은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카라멜도 그렇고 수박향도 그렇고 인공적인데? 좀 싫지 않은 느낌? 여러분 빅토리아 시크릿 제품 써보면 뭐 미스트나 향수 써보면 되게 자극적이고 강하잖아요. 근데 약간 중독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박향이 의외로 괜찮았어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 라인은 립 틴트입니다. 이 제품은 해외에서 반응이 상당히 괜찮아요. 비싸다라는 반응도 물론 있지만 색이라든지 광택이라든지 그리고 립밴스를 사용하고 나서 바르면 굉장히 예쁘다라는 반응이 많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발색을 해봤는데요. 립밴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컬러 립밤을 바른 느낌이고 립밴스를 립라인을 선명하게 해준 다음에 발라주면 생각보다 입술이 통통하고 매끈하고 발색도 괜찮아요. 라즈베리 젤리나 리본, 토스트 이 색상들은 데일리로 쓰기 괜찮은 컬러고요. 특히 리본은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연출하면 예뻐서 현지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젤리빈을 발색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판 컬러로 지금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컬러는 안에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틴트라고 하기엔 색상이 거의 없어서 약간 네일로 따지면 탑코트 느낌? 베이스 색상 위에 코팅해주거나 아니면 립의 펄감만 강조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제품 자체는 뭐 보습감도 있고 나름 기능성도 있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착색은 없습니다. 우리 한국 K뷰티에서는 착색이 있는 립 제품을 보통 틴트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틴트인데도 뭔가 착색이 전혀 있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한국에 출시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틴트라고 쓰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틴트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이 물론 물들다, 착색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뭐 옅은 컬러 요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점은 구매를 만약에 하실 거라면 참고를 하시길 바랄게요. 짜잔! 이렇게 헤일리 비버 로드 뷰티의 폰 케이스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비싸게 주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립 제품들은 잘 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발색도 괜찮고 그리고 보습감이 되게 많은 제품이라서 뭐 요즘 되게 탕후루 립이 아직까지도 좀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요 제품들을 쓸 것 같고 케이스는 정말 헤일리 비버님께는 죄송하지만 이건 전 안 쓸 것 같습니다. 정말 최대한 편견 없이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요. 정말 솔직하게 이 케이스에 대한 생각을 제가 말씀드려보면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고 좀 립 제품도 잘 팔면서 화제성까지 챙기고 싶었다면 뭐 선착순 이벤트나 이런 걸로 증정하는 게 딱 좋지 않았을까 싶은 퀄리티의 제품이에요. 오히려 이 케이스를 돈을 받지 않고 뭐 그냥 선착순으로 주거나 그랬다면은 뭐 이걸 리셀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수도 있고 오히려 생각보다 쓸모있는데? 라는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품이 35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35달러나 주고 팔아? 라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상자에 보시면 Made in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원가 얼마 나오는지 유명인이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던 화제성은 사실 보장이 되어 있는데 브랜드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뭐 저는 사실 헤일리 비버님에 비하면 일개 쩌리 유튜버지만 그래도 제 돈으로 산 만큼 한 명의 소비자로서 감히 의견을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빵! 한번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그때까지